반갑습니다. 일본 신학입니다. 신학교에서 3일 초론을 배울 때 마지막 수업의 결론은 하나님의 불가해성. 3일차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허탈한 기분이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불가해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을 100% 이해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100% 이해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100% 이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에 100% 이해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100% 이해하는 것은 기호와 상징의 세계일 뿐입니다. 숫자로 또 상징으로 된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인 것이죠. 인간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은 사실상 불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면 이게 고양이라고 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상징과 기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사물을 파악해야 되는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고양이라 할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시켜도 사실상 이건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데이터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해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